세종에서 우리 최고위원님들하고 당직자들을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. 세종시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가 철학이 담겨있는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이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. 현재 32만 4천 명인데 신도시에만 앞으로 2030년까지 50만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방화에 대해서 굉장히 역점을 두셨습니다. 국가 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셔서 그때 행정수도, 그다음 기업도시, 그 혁신도시 이런 것을 만드는데 아주 역점을 두어서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세종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또 혁신도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데 또 보완할 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올해는 그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이기도 하고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가 되는 그 아주 더욱 뜻깊 의미가 있는 그런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중앙행정기관의 4분의 3이 이제 옮겨왔고 2월 중에 행안부가 이제 옮겨오고 8월에 과기정통부까지 이전하면은 거의 그 외교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거의 세종시로 다 모인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. 앞으로 이제 세종시 의사당을 이제 건립을 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행정수도서의 기능을 그 하게 되는 거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이따 예산정책협의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이제 늘려나가고 중앙부처의 권한을 이양하는 그런 작업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.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서 지방분권이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지방자치경찰제를 그 서울시,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시작을 해서 그 지방분권의 한 중요한 한 축을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. 어제 해양수산부에서 서해 5도 일대의 어허용 어장을 대폭 확대하고 금지되었던 야간조업을 일부 허용하기로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. 지난번에 우리가 그 연평도 갔을 때 연평도 주민들이 요구하던 사항들이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해양수산부가 지금 검토를 시작을 했습니다. 이어서 이제 서해 평화수역 조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더 많이 이제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 남북 공동 어로수역 설정이 앞으로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제 앞으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.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? 27일이면은 예,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어제 그 외교부의 보고를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는 진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북미회담 성과에 따라서는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해서 남북 간의 여러 다방면의 교류가 이루어져서 70년 분단체제가 그 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. 이상입니다.